동영상 안 찍는데?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나는 기쁨으로 하지. 교회에서는 해. 봉사로. 야, 봉사니까 순수하게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? 내가 메인으로 안 가지. 봉사를 하더라도 메인으로 안 가. 앞에 사진관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전면에 배치한다고. 내가 빠지지. 청천여자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모임이야, 얼숲이야. 그러면은 내가 빠지잖아. 천피형님이나 청천여자권님 뒤로 내가 빠지잖아, 포지션을. 왜냐, 그분보다 더 비싼 장비들을 내가 쓰고 있어. 훨씬 더 좋은 카메라를 쓰고 있고, 더 비싼 걸 쓰고 있단 말이야. 물론 기종은 다르지만. 그러면은 내가 스킬이 없어도 장비가 좋으니까, 기본적으로. 아우님 안 그래? 아우님이 옷을 뭐 반바지 입었다고 벤츠 타는 거 하고, 뭐 아바트 타고 하는 거 하고, 이거 좀 격이, 사람들 보는 눈이 좀 차고 먹을 때는 좀 격이 다를 거 아니야. 장비로 봤을 때는. 안 그래? 뭐 꼭 정장 입어야 하고 벤츠 타는 건 아니잖아. 어? 내가 볼 때는 아우님이 딱 타임이 온 것 같아. 지금 딱 그 타임이야. 아우님의 모임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렬 선택과 집중. 어? 그지? 거의 이왕 할 것 같으면, 조직을 안 만들 것 같으면 활동하는 조직에서 정말 넘버 2 이상의 자리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. 나 된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. 나 된다. 저 새끼 뭐 회장도 아닌데 왜 나도, 이게 아니고 어떤 그 후광 있잖아. 회장님 뒤에 후광. 그러니까 넘버 2하고는 달라. 따까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. 약간 그 포지션 그거를 아우님이 잡으면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이제 대전에서는 아우님을 받쳐줄 만한 모임들이 흔치는 않아. 내가 봐도 난 모임이 많지가 않으니까. 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, 모임에. 예.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바깥에서 볼 때는 아우님을 이렇게 케어해 줄 만한 모임이 쉽지가 않아. 왜냐면 그 모임의 장들이 다들 바빠. 자기 일이 바빠. 어? 남들까지 케어하기가 바빠. 왜냐면 자기 자기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. 왜? 자기가 급하니까. 당장 월세 나가야 하고,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월세 나가야 하고, 직원들 막 세금 내야 하고, 막 세금 걱정을 해야 하고, 당장에 막 뭔가 지금 확장이 아니라 유지하기가 버거운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. 그래서 아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참, 그러니까 아우님을 받아줄 만한 그런 모임들이, 그러니까 이게 능력치를 이렇게 발휘할 만한 모임이 흔치 않으니 나도 그냥 그러니까 참 충청 예술인 아니면 좋지. 오래됐어 월수로. 잘 들리고 있습니다.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. 그래도 가면 알잖아. 도영 씨 알잖아.